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번 대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진짜 하고 싶으면 저는 하루빨리 지금 결심을 밝히고 그 자리는 권한대행의 자리는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만둬야 된다. 황교안 총리가 나선다면 새누리당 후보가 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보수 후보 단일화 대상에 황교안 총리가 나선다면 이분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? 만약 뭐 그분이 새누리당으로 가실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뭐 지금 정당인이 아니고요. 근데 만약 그분이 선거에 출마하시고 스스로 뭐 그분은 저보다 더 보수적인 분이니까요. 그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천명을 하시고 이러면 뭐 보수 후보 단일화 할때 당연히 단일화 대상이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. 자, 그렇다면 안철수, 손학규, 김종인 이런 분들하고는 같이 정치를 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군요. 그 중에요. 그 중에, 그런 분들 중에, 근데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은 새누리당에도 계시다가 간분 아닙니까? 그렇죠.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시절에.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 같은 분도 평소에 보면 안 보는 보수, 또 경제는 뭐 진보 내지 개혁, 이런 말씀을 해오셨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다. 예컨대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합니다만은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은 무슨 대북관이나 안보관이나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하고는 거의 뭐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다르니까 그런 분이 같이 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께서 이상하지 않겠냐.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. 국민의당에도 여러 이렇게 정책 노선이나 이런 게 다른 분들이 좀 섞여 있지 않습니까? 현실적으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? 보수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분이 진보 정치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죠.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, 보수, 진보, 뭘 표방하든 그에 관계없이 내용물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. 그렇죠. 그런 내용물을 보고 말씀이시군요. 판단하고 평소에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제법 있는데요. 저는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보수 후보 단일화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? 거의. 그렇죠. 네. 뭐 본인이 말, 그래서 그게 응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거는 뭐 해당이 안 되겠죠.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. 알겠습니다.